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2023년 1월 8일 주일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 여러 장소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이제 둘째 주,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또 힘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필요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올해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며 또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놀라운 뜨거움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제 새해가 된 지 두 번째 주인데 벌써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하는 인사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꼭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많이. 우리가 말하는 복은 주로 세 가지를 뜻합니다. 부귀영화, 거기에 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지만 부귀영화가 하나예요. 그리고 건강과 장수.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부귀영화를 건강하게 오래도록 누리는 것. 그런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을 받는 것보다 이 복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가 있고 건강했고 장수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거나 그렇게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래 살아서 뭐 할 건가? 돈 벌어서 뭘 할 건가? 건강해서 뭘 할 것이며 높은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도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복을 받기 위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나 보호하심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복을 받으며 또 왜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는 것이죠. 복은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은 이러한 복에 대한 관념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곧 현재 내가 원하는 그런 복에 관한 생각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복이 되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름은 좋은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좋은 아버지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하도 좋지 않은 아버지가 많았듯이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런 시대,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 데라죠. 아버지 데라인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고상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 선한 아버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나타났냐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소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통했느냐? 뭐 천사의 모습으로, 뭐 갑자기 불이 일어나고, 그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소통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결국 고상한 아버지가 되고자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떠남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으로 들어간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믿음의 표본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표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는, 트랜스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에 오래전부터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살다가 한 가정의 아비로서의 삶을 마칠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고상한 아비가 되고자 하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자 하는 신앙생활로 발걸음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꿈을 이루고자 내가 살기 원하는 곳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에 대한 믿음,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나를 통해 세상 만민들을 복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에요. 본토는 내가 안전하는 곳입니다. 이 본토는 내 나라입니다. 나라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친척들은 내가 기댈 사람들이에요.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이에요. 아비집은 내가 물려받을 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내 재산이 다 걸려 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세요. 왜 그러신가? 내가 현재 거주하고 살고자 하는 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좀 무정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자 했던 삶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려고 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복을 받고자 하는 삶에서 복이 되려는 삶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을 본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시간.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욕심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나의 야망입니다. 어떤 친구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임마, 네가 원하면은 의사가 되고 원하면은 운전기사가 되는 것이지 꼭 의료 선교사를 하려고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네 생각이고 네 꿈이지 하나님의 꿈은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갖고 계세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꿈처럼, 꿈을 갖고 있듯이. 뭐냐면은 제가 참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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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꼭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원함.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내가 의료 선교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참 교회 사업을 돕겠다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참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비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 바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가 복 주고자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그것을 깨닫고 받는 순간이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비전의 시간이요. 이 시간이 선택의 시간이요. 이 시간이 소위 말하는 선교의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냐?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바로 선교의 시간입니다.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지금 이룬 것도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복을 주어 우리가 세상 모든 만민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그 길을 바꿨어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어딘지 확실히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확실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삶이, 이러한 여정이, 이러한 뜻밖의 여정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복의 근원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으로 오늘 여러분들 같이 떠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동참하여 주심을,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찾아오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그 비전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우리가 있던 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영원토록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